미남 로타리에 미남들만 우대해 준다는 맛있는 보리밥집이 있다는데 이 맛있는 집을 내맘 모르고 있었네요. 일단 메뉴판 한번 관람해 주시고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딱 들어가는데 마침 사장님이 계시길래 사장님 여기 미남들만 들어갈 수 있는 VIP룸이 어디요? 하고 물어보니 저기로 가면 된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 으아 이미 보리밥 기본 반찬과 나물이 쫙 깔려 있는데 탱자는 이미 나이가 60이 다 된 나름 베리 올드만이다 보니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요즘 유튜브는 젊은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실란가 모르겠네요. 어딜가나 제일 맛있는 비빔밥의 황금 비율은 쌀보리 반반이죠. 그리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씩 얹어주시고 또 추가로 돼지불고기까지 시켜놓고 이제 자기 취향대로 비벼 먹으면 됩니다. 미남 보리밥의 메뉴를 최고 가성비로 즐기시려면 메뉴도 절묘하게 반반씩 주문을 하는 게 비결인데요. 지금 보시는 게 8,000원짜리 보리밥 정식 2개 플러스 돼지 두루치기 12,000원짜리 2개에서 4인분을 시킨 겁니다. 그러면 나온 2인분으로 4명이 비빔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돼지 두루치기 2인분이면 4명이 갈라먹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4인 4만원 1인당 1만원으로 비빔밥 플러스 두루치기 식단이 되는 것이죠. 이 정도면 4명이 조짜서 한번 가볼만 하지요. 그러고 뭐 맨날 보리밥만 먹으러 가니 지겹다 싶으면 추어탕을 시키면 역시 푸짐한 나물반찬과 함께 나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. 며칠 전 소개해드린 동네 지하철역 옆에 착한 식당 논두렁 추어탕 6,500원짜리에 비하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런 곳은 밥 먹고 일어서기 바쁜데 여기는 얼른 자리 비켜주지 않아도 되고 밥 먹고 1시간 정도 죽치고 앉아서 입하고 까다가 갈 수 있으니 친목 모임하기 딱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남 보리밥의 비장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뉴가 있는데요. 바로 선지국밥입니다. 아이고 마 나는 코요테 신지도 안 좋아하고 선지도 안 좋아한다. 그래 압니다.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? 그러면 선지국을 시킬 때 선지를 빼달라 하면 됩니다. 뭐라고?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요? 그러면 선지국에 선지 빼달라 하면 코요테 신지 빼고 빽가랑 종미랑 부르란 말인가요? 그게 아니고 이 집은 선지국을 만들 때 선지를 따로 끓이기 때문에 선지만 빼고 달라 하면 그냥 아주 맛있는 소고기국을 줍니다. 그러니 취향대로 즐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.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보리밥 플러스 돼지 두루치기에서 한번 먹고 추어탕 시켜서 한번 먹고 선지를 넣든지 신지를 빼든지 해서 선지국 한번 먹고 하면 최소 3번은 와볼만한 곳 미남 보리밥 되시겠습니다.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이곳은 탱자가 지난 10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지대 동기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던 맛있는 집밥 바로 옆에 있는 식당입니다.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미남 보리밥이 생기면서 맛있는 집에서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겸사겸사 세대교체가 되어서 맛있는 집밥은 폐업을 하고 갈 곳 없는 탱자 일행은 다시 아지트를 미남 보리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. 이 미남 보리밥집 사장님은 아직 젊고 건강해 보이시니 이제 탱자 치과 은퇴할 때까지는 이 집에서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것으로서의 균형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잔반윤리 심의규정을 준수하는 탱자의 산 넘고 물 건너 맛집 찾으셔 맛있는 보리밥집 찾으신 미남 노타리 골목까지 찾아간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감시합니다. 진리와 탱자였습니다.